아마 우리나라 연극사, 공연예술사에서 전통을 현대화하는 작업 하시는 그 분으로서 아마 가장 사랑을 받고 계시는 연극인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고 학계라든지 공연예술계에서 평가를 내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귀중한 저와 데이트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큰 박수로 오늘 여러분과 데이트를 하실 오태석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배우들, 우리 배우들 조금 무대에서는 꼭 멤버를 벗겨거든요. 제가 가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벗었습니다. 글쎄요, 저 뭐 특강이라기보다 이제 제가 연극을 대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한 50년 한 것 같아요. 그 만들 때 어떤 것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볼거리가 만들어지는지 이제 입문이라고 할까요? 간단히 여러분한테 저의 경험담을 들려드린다 이런 생각하시기 편히 제가 원래 말을 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쓰는데 글도 또 시원찮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말 뛰어넘기도 하고 엉뚱 안 돼 가서 딴소리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편집해서 이렇게 몽타지로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 편하신 대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연극 극자가요. 연극의 극자가 이제 한문이 뭐 이렇게 상형 문자라고 해서 이렇게 그 형태 다리면 다리 해면 해 이런 걸 못 따서 그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좀 뜻글자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수많은 뜻글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탑 글자에서 몇 개를 이렇게 뽑아주고 만들기도 해요. 이 극자가 바로 그 뽑아주고 만든 글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극자인데요. 이 극자를 무슨 자에서 뭐를 뽑아왔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이게 이런 글자하고 이런 글자하고 이런 이 세 글자 보면 지금 뭐가 비슷하죠, 그죠? 뽑아가지고 왔는지 금방 아시겠죠? 예? 이거 무슨 자예요? 저, 고등학생들. 무슨 자야? 이 참 큰일 났어. 이 호랭이 호자예요. 예? 이게 도야지 시자인데, 이 도야지는 그냥 우리 가축에 이렇게 잡아먹는 도야지가 아니고, 저 들에 있는 거 이렇게 이 양쪽에 식칼 같은 이제 이빨 있죠. 아주 무서운 그런 도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야지 시절입니다. 이게 이것은 이제 칼범이죠. 이것을 누가 써요? 사람이 쓰죠.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인간. 그래서 이 호랭이의 요거를 빌렸죠. 그 다음에 이 식칼과 달린 돼지가 여기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 칼, 칼의 돗자가 여기. 그래서 이게 그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호랭이가 이 뭐 저 뭐냐 이 뭐 제일 위에 있죠. 뭐든지 잡아먹을 수가 있는데
이 도야지, 이 식한다는 도야지만은 조금 경계를 해요. 정말, 예. 왜냐, 이 식한이, 이 식한이 여기 쭉, 쭉, 쭉 지나가면 이 내장이 나오는데, 이거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일단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일단 피합니다. 예. 그래서, 이 도야지를, 이 저돌적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거 그냥 앞만 보고 자면 요구 안 하고, 그냥 앞만 보고 이 직선으로 달려드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 호랭이가 이게 달려들면은 저 칼이 이 내장을, 이 배를 갈라버리지 않을까, 또 눈을 빼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도망갑니다. 네. 그럼 호랭이는 도망가고 산돼지는 여기 뒤따라가요. 그런데 이 도야지가 좀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네. 이 도야지도 역시 삼겹살을 가지고 있어서 삼겹살이 될까봐 이 칼을 든 인간을 이제 무서워서 또 도망가요. 그럼 이제 이 도망가는 인간은, 아, 도야지를 쫓아가는 인간은 또 무엇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죠? 이 고랭이. 이 자식이 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마리가 쫓고 쫓기고 생사가 오락가락 하는 그런 와중에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그러니까 극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거의 생사가 간발의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을 극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극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마리, 이 세 개의 이 삼형제라고 하는데 이 세 개의 잡아먹을 수도 있고 잡혀먹힐 수도 있는 이 세 개가 한 시간 반 혹은 두 시간, 세 시간 동안 막 무대 위에서 엎치락뒤치락. 그러니까 생사가 칼날처럼 칼이 부딪히는 거냐, 수도 없이 많은 그 뭡니까 이 칼 부딪히는 소리 내면서 괴범을 내면서 혹은 번뜩거리면서 휘몰아치는 거, 그것이 그 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으실 때 희곡을 읽든지 혹은 구경을 가셔서 구경을 하시든지 그럴 때 이 삼형제가 어디 있는지, 어디 어느 누구가 호랭이에 해당하고 누가 산돼지에 해당하고 누가 이 인간 칼을 휘두르는 인간에 해당하는지 그걸 잘 헤아려 보시면은 아주 저 뭐냐 역동적으로 정말 한쪽이 기우는가 하면 한쪽이 승하고 한쪽이 승하는가 하면 한쪽이 기우고 해가면서 엎치락뒤치락 해가면서 여러분들의 예상을 뒤엎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맞아떨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한 뜻밖의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 역학이 왜 벌어지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지 여러분들은 끌려가다가 여러분들이 그 공연과 같이 가기도 하고 또 뒤따라 가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이 세계의 힘 중에 하나의 힘이 돼가지고 움직이기도 하고 또 쫓기다가 쫓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가 여러분 스스로가 이 연극을 벌어지는 연극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면서 보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셋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그런 걸 책을 보시든지 공연장에 가셔서 거의 그냥 뭐랄까 산소처럼 저건 호랭이에 해당할 거야. 저거는 산돼지지 저건 인간이지. 그것을 즉문하고 즉답하듯이 거의 체화시켜서 자기 체질화시켜가지고 저걸 밝혀내는 그런 연습이라고 할까? 그런 관극을 하시면은 훨씬 즐거우실 거다. 그러니까 연극은 극자는 이렇게 거의 생사가 앞뒤에서 부딪혀 오는 거의 간발의 차로 생과 사가 갈리는 그런 순간순간이 이어지는 것. 만일에 그것이 좀 느슨하다든가, 거기에
그 허점이 있다든가 틈이 많다든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방 지루해지시죠. 예. 근데 이게 잘 짜여져서, 예. 앞서거니 뒤서거니 뒤서거니 위에 쓰는 거 하면 아래 와 있고 아래 쓰는 거 하면 옆구리에 와 있고 뒤통수에 가 있고 막 순간순간 여러분들을 그 싸고 돌 때, 아, 이 세 개가 싸고 돌 때 그 연극은 참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하무레트다 그러면 뭐가 호랭이에 해당하고 뭐가 돼지에 해당하고 뭐가 칼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맞춰 이게 갖추려 보세요. 그러면 금방 나온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뒤따라가면 재밌게 연극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 셋이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이 극을 만드는데 여러분 저 뭐냐 이 조그만 가게 앞에 이게 긴 의자요. 긴 의자 놓고 이게 장기 두는 어른들 많이 보시죠. 예. 그러면 두 분이 장기 보는 동안은 아무리가 안 먹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뚱 장기 말이 뚱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리만 들리는데 이렇게 누가 지나가다가 좀 나같이 못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 아니 그 말을 이쪽으로 놓으면 되겠구만 그러네. 그러면 이제 그 불리한 사람이 나 죽을래? 네. 네, 알았어요. 이제 간다면. 그래서 이 가지나 다시 와가지고 아니 상을 이쪽으로 잡아. 그럼 뒤집어엎고 가서 싸움하다가 죽여요. 네? 이게 둘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하나가 들어갔을 때 이 소위 죽고 살기가 일어나요. 네, 그 힘이 막 갑자기 소용돌이 효리가 일어난다. 네, 속도 발이 셋이어야지 쓰죠. 예. 두 개는 사실 쓰질 못해요. 근데 이게 세 개가 있으면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삼형제 이 세 개가 어디 있는지 지금 연극을 보면서 저게 지금 어떤 요소고 저게 어떤 요소인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시면은 예, 극을 좀 더 뭐랄까 여러분들이 간섭하면서 여러분들이 꾸며가면서 여러분들이 재배치하면서 이렇게 보는 훨씬 보는 재미가 생기고 책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더 생생하게 마치 내가 이 배우의 말을 대사를 하듯이 혹은 이 작품을 연출하듯이 그렇게 그야말로 극적으로 볼 수가 있다. 네. 이 공연은 그러니까 이 누구나 다 공연을 하고 배우가 돼가지고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기억에 한 4, 5살쯤 됐을 때에 아마 그 기억 속에 하나의 그 저 뭐냐 스틸 사진처럼 아 그때 기억 최초의 기억이요. 아 그때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보는데 무서웠다든지 혹은 창문으로 해가 들어와서 이 밤바닥에 이렇게 각을 그렸는데 그게 이거하고 그늘하고 해가 비치는 데가 이상하게 틀리게 보인 것이 이상했다든지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죠? 최초의 기억 나의 사진 같은 기억 그런 기억을 여러분들은 아마 4살, 5살이 대체로 그 최초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억이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머니의 넷째로구나 삼형제 중에 둘째로구나 뭐 막내로구나 그런 거가 인지되는 그래서 어머니 품에 내가 있고 어머니가 나를 제일 감싸고 돌고 남을 혼내면서까지도 나를 보호하고 있고 하는 그런 기억이 아마 4살, 5살 때부터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체로 물어보면 이제 그런데 그 기억이 시작되면서부터 여러분들은 이쪽에 본의 아니게
마스크를 쓴다. 아, 이를테면 배우 노릇을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게 아침에 뭐, 언니가 떡볶이를 먹는데 그걸 좀, 예, 뺏어 먹다가, 예, 좀 뭐냐, 이 장이 틀어져가지고 지금 배가 아파요. 이 엄마, 앙앙 죽겠다고 이제, 예, 배 아프다고 앙앙거리는데 저쪽에서, 아유, 외할아버지 오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서 이제 인사하고 그러는데, 배 아프다고 하던 이 애가 갑자기 할아버지 하면서 웃으면서 안깁니다. 그러고 이제 예쁜 짓 해봐, 예쁜 짓 해봐. 그러면 바로 그냥, 나부야, 나부야 하면서 재롱을 던져. 왜? 그렇게 나부야 할아버지 앞에서 예쁜 짓을 하면은 할아버지가 돈을 준다는 걸 알아요. 네. 그래서,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이렇게 하면 돈을 줘. 또, 어머니 흉내를 냅니다. 야! 지금 몇 시냐? 일찍 다녀! 그럼 쩔쩔 매면서 언니 오빠들이 쩔쩔 매는 걸 봤어요. 네. 그럼 엄마처럼 하면은, 네. 언니들을 내가, 장난쳐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어느 때든지 전부 마스크를 써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마스크를 쓴다고 그러는데 쓰기 시작, 그 어렸을 때, 4살, 5살 때부터 쓴 마스크를 이제 7살, 8살, 뭐 여러분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끊임없이 마스크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학생쯤 되면 이 마스크의 두께가 거의 탱크 앞에 있는 그 철갑처럼 이게 두껍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얼마나 많이 이게 겹겹이 쌓였는지. 그래서 이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그 벗겨주는 것, 그때가, 제가 지금 예를 들면 하루에 한 세 번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큰일을 보실 때, 아침에, 큰일을 보실 때, 그때 문을 닫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만, 공간이 생겨요. 그때 여러분은 이제, 누구 앞에 내가, 어떤, 화를 낸다든가 기뻐한다든가 웃는다든가 뭐 이런 얼굴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스크를 벗습니다. 그러고서 오늘 내가 누굴 만나야 되고 어딜 가야 되고 또 저녁에 어떤 공연을 구경하게 되고 뭐 이런 하루의 일과표를 짠다 그럴까? 더듬어 보죠. 그때 여러분들은 그 마스크를 벗습니다. 그러나 그 화장실을 나오면서부터 또 마스크를 써야 돼요. 어머니한테 항시 나는 뭔가 건강하다는 표정, 나는 오늘 굉장히 그 좋은 아침을 맞이했다는 표정, 혹은 예쁜 딸이라는 표정, 이런 표정을 계속 지어줘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필요한 그 표정을 지하철에서 필요한 표정, 그다음에 학교 갔으면 학교의 표정, 사무실에 갔으면 사무실에 가서의 표정, 모든 사람한테 내가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 그 표정을 지어야 돼요. 그게 이제 마스크죠. 왜? 나로 해서 다른 사람이 불쾌감을 갖게 하는 인자가 되기 싫으니까 되도록 가장 편안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죠. 그게 이제 마스크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스크를 벗는 사회적인 약속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또 어디냐 하면은 저는 아직 그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천주교에서 그 고해라는 걸 하죠. 그죠? 고해 성사할 때 또 마스크를 벗습니다. 신부님이 인간이지만 그 신의 대리인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는 말씀이죠. 내가 어떤 어저께 책방에 가서 책을 하나 슬쩍 했는지 저 슈퍼 가서 저 뭐냐
스팸을 하나 여기다 집어넣는지. 이거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걸 쓰고서 내가 사실 전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다시 앞으로 안 하고. 안 하긴 뭐래, 안 하네. 또 그 다음날 여기다 집어넣고. 또 가서 고해하면 되니까. 하여튼, 이 고해할 때 또 마스크를 벗습니다. 이거 쓰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아시니까. 안톤체움의 벚꽃동산을 여러분들이 보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1920년대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2014년에 서울에 있는 이 암괴는 지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마스크, 이 마스크를 썼던 이 사람이 티켓을 사면서 1920년으로 들어가는 거죠. 걸어서. 네. 그래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대학생이고 혹은 회사원이고, 서울 시민이고 이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네. 1920년에 시베리아의 한 농장, 농원, 커다란 농원의 저택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뒤집으면은 지금 현재 서울에서 써먹는 이 마스크 이렇게 두꺼운 거 무거워서 죽겠는데 이거 안 써도 돼요. 그렇죠? 네. 이거 버리고 그 준비된 그 마스크들이 움직이면서 1920년대 러시아에서는 어떤 몰락이 있었고 그것이 그 몰락이 새로운 그 발전, 개혁을 가져오고 개방을 가져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을 내가 만난단 말이죠. 그러는데 지금 이 현재 서울에서 내가 지하철 타고 가는데 뭐 저 갑자기 부딪히고 뭐 이런 일이 거기서 벌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마스크는 그때 마스크를 벗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스크를 벗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4살 때, 5살 때부터 쓰는 마스크예요. 그때는 되게 얇겠지만 그것이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생이 되면 막 이렇게 두껍게 모든 것에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나는 나를 나로서 그것에 맞추셔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쓰다 보면 이렇게 두꺼워진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천면피라고 그러죠? 그걸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무리 괴로워도 야 하고 웃고 있고 아무리 화가 나도 웃고 있고 뭐 가장 그때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내 마스크 이게 그 마스크를 그때 구경할 때 벗어요. 벗는다는 얘기는 그 4살 5살 때의 순수로 돌아간다는 얘기. 마스크를 쓰기 이전으로 간다. 그러니까 순회하다고 이 때가 붙지 않은, 이 전혀 뭐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순수한 영혼, 마음이 있는 그 마스크를 쓰고서, 그 민 얼굴로 지금 벚꽃동산을 만든다. 거기에는,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빠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더해주고 이런 경우에는 화를 내고 이런 경우에는 무섭고 그런 것이기는 지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농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것을 내가 그것이 얘기해 주는 것을 내 척도 내가 살아온 것의 척도 상관없이 그걸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영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공연장이 바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그 표정을 지어야 됐던 그 표정을 그 어려운 그 무거운 그런 것들을 철감이라고 할까 철가면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벗어놓을 수 있게 해주는 곳 그것이 공연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선입견이나 제대로 여러분들의 철인견이나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여러분들의 지식을 되도록 다 내려놓고 그 자체가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과 상상력과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경험과 상상력과
지혜와 지식 이런 걸 가지고 그것을 흡수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서울 시민이다, 나는 서울에 어떤 위치에 있다, 이게 다 필요가 없죠. 단지 그것을 내 경험과 내 상상력과 내 지혜 지식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은 이 저 현재 2014년 5월에 서울에서 이 많은 그 정보 속에서 또 걱정 속에서 있던 거기에서 잠깐 풀려나는 거예요. 잠깐 풀려나서 여러분들이 바로 필요로 여러분들의 상상력과 지혜,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1920년에 러시아로 가서 여러분들을 거기서 즐겁고 거기서 웃고 거기서 가슴 저려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 14년에 서울에 걱정은 안 하셔요. 그냥 단지 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게 해주는,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게 해주는, 여태까지 썼던 그 마스크를 잠깐 벗어놓고 잠깐 여러분들을 해방, 가장 즐거운 곳으로 초대하는 그 순간이 바로 공연장에서 벌어진다. 이 마스크를 왜? 마스크,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서울이라는 데가, 뭐 서울에만, 저 뉴욕도 마찬가지고 런던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정말 이 널판지 밑이 저승이라고 그래요. 예? 이 쫙 갈라지면 지금 뭐, 그 비극이 일어났었죠. 쫙 갈라지면 그냥 저승으로 내려가고. 우리 저 그 우리 배가 평판으로 돼 있었죠. 그래서 어부들이 말이 이게 이 널판지 밑이 저승이라고. 이게 종이 한 장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아름다운 언니들이 내 눈에서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백지 한 장 앞을 가리면 이 세상이 다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이렇게 이 인간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오면은 거기에 커다란 상처를 받고, 무릎 꿇게 되고, 시리에 잠기고, 뭐,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걸 막으려니까 이게 이렇게 자꾸 커다 보니까 이 마스크가 제 생각으로는 메톤이 된다. 근데 이것을 벗게 해주는, 그게 공연 예술이다. 우스개, 해악, 그것이 세계적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저는 제일 마음이 커다란 성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웃음, 해악, 그러니까 절대 부러지지 않고 바람이 부르면 잠깐 숙였다가 일어나는 들풀처럼 항상 웃고 있는 모습, 웃음을 어떤 어려움도 웃음으로 녹여가려고 하는, 우리가 발효 문화를 가지고 있죠. 뭐든지 못 먹을 거를 섞여가지고 내 입맛에 맞게 젓갈도 발달돼 있고 김치 물론이고 여러 가지를 어떻게든지 나한테 자양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런 지혜, 그 웃음으로 뭐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사실 지금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또 생각을 해요. 제임스 조이스가 아메리카를 썼는데요. 그냥 지도, 뉴욕에 지도만 가지고 썼는데 실제 거기 간 사람이 저 그린 것보다는 더 저 묘사가 더 뭐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뉴욕을 가야만 그 뉴욕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게 상상력으로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역사학자들을 관객으로 해서 연극을 만드는 건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것이 인간의 지금 누구나 그저 조금 지각이 중학교,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그 5학년, 6학년 레미제라블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죠. 그죠? 또 섹스피어도 저희가 섹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을 런던에서 하는데, 11살 먹은 그 학년 애들이 한 10명이 와서 구경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구경을 하냐, 그러니까, 다음 주에 로미오와 줄리엣 발표가 있는데,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러 왔다고. 그 식으로
한 11살부터 11살부터 저기 나이 많이 잡수신 어른까지 다 누구나 즐길 수 있게 그런 것을 전제하고서 아마 연극이 만들어져요. 물론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되는 연극도 있어요. 우리가 가령 그 현대음악 한 네 사중주 같은 거 이런 건 잘 모르죠. 저도 뭐 똑같이 무지한데. 그런데 그건 아주 전문적인 소양이 음악적인 소양이 있는 분들은 즐겁겠지만 그러나 대체로 볼거리를 맺는다라는 얘기는 여기 소극장이니까 한 100명 그래서 한 1000명까지 800명까지 이렇게 관객이 다양한 관객이 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초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었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제가 죽음을 많이 봤어요. 11살 때 6.25를 당했기 때문에 송장을 꽤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즐거웠고. 그러니까 어린이 공원도 없는데 그게 공원이었지. 근데 죽는다. 그건 썩는다. 얼마나 냄새가 고약한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막 그 참 눈으로 볼 수 없는 부패한 그 모습. 그래서 죽는다는 건 저렇게 끔찍한 거로구나 하는 게 내 고정관념이었어요. 근데 우리 초분이라는 건 저 남도에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진도 그쪽에 다 있는데. 이거는 그 특히 섬에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왜냐면 섬은 이 농경지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걸 산소로 다 떼어가지고는, 예. 조금이라도 그냥 한 대빵이라도 뭘 감자라도 또 심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은 우선 풍장을 해요. 풍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원두막을 생각하시면 된다. 원두막인데 다리가 두 개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른을 이렇게 뉘어드리고 여기를 이제 용마루라고 그러죠. 별을 이렇게 맨다. 이렇게 해서 꼭 그 집 저 뭐냐 일각 저 뭐야 저 주 절에 들어갈 때 일각 문이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 비바람이 야 이게 땅입니다. 이 혼란에 짐승들 덤비지 못하라고. 그래서 비바람이 이 탈륙을 시킵니다. 탈륙하는데 3년이 걸린다고요. 네. 그런 다음에 다시 기를 잡는 거예요. 이제 묻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저 관이 요만한 정도예요. 네? 큰 뭐랄까 두루마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걸 전부 탈륙한 그 뼈를 전부 솔가지로 깨끗이 씻어서 다시 백지에다가 누워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걸 덮어가지고 이제 묻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토지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초분이에요. 예. 왜? 땅을 선용해야 되니까, 활용해야 되니까 그 모시는 거를 이렇게, 이런 절차를 통해서 모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 아까 저 발효문화 얘기했습니다만, 그 지혜로움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 초분을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그 가서 보고 실제 이렇게 하면은 내 상상력을 깨져버립니다.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예. 단 죽음이라는 건 저렇게 질척거리는 것이고 구더기가 쓸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하는 것이로구나 한 데서 비바람 맞아가면서 3년 동안을 원두막에서 누워 계셔. 아, 좋다. 세워라. 이 얼마나 좋아. 야, 이건 저렇게 죽고 싶다. 이 생각이. 그럼 그렇게 죽음을 쓰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초분이라는 작품인데, 예. 그 실제 가질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 실제에서부터 빠져나오지 못할까봐. 거기에 딱 그냥 잡혀버릴까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사물을 쓴다 하면 역사 안으로 들어갔다가 못 써요. 예. 그냥, 그랬어? 그럼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 저렇게. 그래서 대충 엮어봐.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봐도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건 무엇이 나와 있는데. 예. 그 다음에 또 한 질문.